아, 여기 있다. 차전 등록한 거 보고. 나부터 보여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QR코드. 네네.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수원 가구 박람회. 감사합니다. 제 아, 감사합니다. 아, 제 입장도 되는구나. 대박. 전시회 같은 느낌인데. 그지? 어. 에몬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저런 걸로 살 거지. 이런 걸. 이런 재질. 어, 이쁘다. 약간. 나 이런 식으로 화이트로 하는 것도 좋아. 어때? 이렇게 돼 있고 색깔 다르게 이렇게 식탁 의자 놓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우와, 이런 소파 좋아. 이렇게 한 명이 위로 올라오면 한 명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진짜 고급스럽다. 엄청. 나는 이런 패브릭 아니지, 패브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얘기했지, 뭐. 기능성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재질로 하고 싶어. 조금 따뜻해 보이지만 실용성 있는 거. 침대? 나 침대 프레임도 이런 걸로 하고 싶어. 그래요. 왜구리지? 표현 양말이랑 양심 있냐? 양심 없는데? 양심 없는데? 완전 양심 있어야지, 씨. 인간 아닌데? 이 색깔. 색깔 어때? 색깔 너무 예쁜데? 어때? 색깔 너무 예쁘지? 어? 집이 화사해질 것 같지 않아? 질색 팔색 하는 것 봐, 이거. 저런 색깔로 해야 저런 것 같아. 무난한 색깔. 저게 무난하다고? 아니, 저런 색깔. 이거? 나는 약간 파스텔 톤이 좋아, 자기야. 항상 얘기하잖아. 흐엄 얼그름함. 알지?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진짜 내가 찾던 거.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있잖아. 봐봐. 거실은 땜으로 할 건데. 상관 있냐? 방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방마다 느낌 다르게 하면 안방은 나무가 밖에는 저걸로 하고 그러잖아. 근데? 뭔 상관이야? 중군 안방일까봐. 뭐가 중군 안방인데? 어려운 사람. 스캠플빌라 그리고. 근데 진짜 우리가 몰랐던 그런 가구들도 엄청 많다. 메이커? 응. 그렇지. 메이커가 진짜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비슷해 다. 소파는 심지어 너무 똑같고 옆집에 있는 게 그 옆집에 또 있고 그 옆집에 색깔만 다르게 있고 그 옆집은 또 색깔만 다르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랑 나랑 소파를 거의 결정했어, 맞지? 그 재질에 색깔만 고르면 되는 느낌이었잖아. 소파는 뭔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침대 프레임이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이렇게 우도 조금 섞여 있어도 안 이상하네. 방문이 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방문 그 색깔 아니야? 뭐야? 약간 화이트 계열의 우드? 가보자. 가봅시다, 다시. 오. 오, 이거 예쁘다. 저거 가운데 있는 거? 어, 나도 봤어. 난 이게 좋은데, 자기는 이게 좋은 거잖아. 좋아. 어떠신가? 어때? 처음에 놓으면 다 표네. 아니,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이렇게 스티치 배합을 잘 선택을 하시면 이쁩니다. 어, 아니, 근데 이 색깔 자체 너무 예쁜데? 네. 이거는 쿠션은 옵션인 예, 거죠? 이제 선택하시는 거. 아, 딱 똑같은 색이에요? 네. 아, 근데 진짜? 색깔을 이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아. 저희 원단은 일반적인 원단하고 틀린 게 파고텍스예요. 예, 폴란드 휘입 원단이고. 아, 네. 이게 이게. 이것도 지금 파고텍스로 싼 거예요. 아니요. 프레임만, 프레임만. 예쁜 거 같긴 해. 예뻐. 멋있게 예쁘네. 저 식당 예쁘지? 이게 너무 많아요. 네트랑 같이 하시면 가격 10%.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4인용이고요. 아~ 손님 와가지고 나중에 하려면 한쪽만 이렇게 놔도 되고 그쪽 다 해도 되고. 아, 이렇게? 그렇죠. 그냥 잡아 당기시면 돼요. 우와. 아, 올리는 거. 네일 달려가지고 기아 달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달려있는 거. 가격도 괜찮고. 너무 신기하다. 저런 프레임 있지? 저런 가죽 프레임에다가 뒤에다 간접등을 하고 싶어. 간접등이 뭔데? 이렇게 벽면에, 벽면하고 침대 사이에 불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벽 타고 불 불러. 알지? 틀리라는데 네. 네가 달 거야? 내가 달아도 되고 너가 해주기 싫다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베이지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예뻐. 이거는 세라믹은 아닌 거죠? 세라믹, 여기 다 세라믹. 아, 그래요? 나눠지는 거예요? 네네네. 6인용, 아. 4인용 겸용 쓰시고. 아, 어, 이거를 빼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전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 우와. 여기 매장이 있어요. 아. 우와. 여기 매장도 운영을 하고. 트랜스포머 같지?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이쁘지? 20만 원이요? 이렇게 비싸요. 비싸. 다 돈이지 뭐. 다 돈이다. 다 돈인 것이요. 저런 스타일 좋아. 등도 있으면서 위에 프레임도 넓으면서. 근데 내 스타일 알겠니? 내가 어떡하지 얘기했잖니. 아, 난 이 다리가 별로. 아, 알겠는데 요 색상의 조합이 마음에 든다. 아, 나 이 조합 맘에 드는데. 거실이 약간 요런 톤이잖아. 베이직한 톤. 베이지 톤. 이런 느낌. 별로? 안 잡혀네. 눈만 안 잡혀. 난 이런 느낌이 좋아. 거실은 그렇게 해. 그리고 나는 약간 뭔지 알겠지? 느낌. 멀러서 너무 어두울 것 같고 밝은 색은 조금 싸 보일 것 같고 딱 요 색깔이 괜찮아. 침대, 식탁, 그 다음에 하나 뭐 줬어? 소파까지 해가지고 490. 괜찮잖아. 근데 너무 안 알아보고 계약한 거 아니야? 원래 그 정도 한? 뭐라고 물어봤냐면 소파, 식탁, 침대에서 490만 원이면 비싼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참 진짜 예쁘게 꾸민 사람들 많다. 또 이렇게 잘 꾸몄냐 집을. 뭔가 중구난방처럼 들까봐 집이. 갖다 놓지 않은 상태에서 딱 갖다 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싶은 것 같아. 따뜻해 보이긴 제가 더 따뜻해 보이긴. 저거 저 색깔? 얼러옷이 보급스럽긴 해요. 다 싸봤는데. 근데 약간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저거? 아닌가요? 매트가 1800 라지킹이니까 가로를 좀 여유있게 1900으로 할게요. 네. 프레임이요? 네, 프레임 가로 사이즈 네, 1900으로. 1900으로 하고 마주보고 좌측 옆으로 콘센트 넣어드리고. 네. 색깔은 월넛이고. 의자를 이 색깔로 하자. 이 정도 다? 어, 버거운 거 두 개. 저
저도 이거하고 이 조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벤츠는 이 색이요? 근데 걔는 뭘로 해주세요? 화이트. 주황그레. 주황그레. 이대로 할게요. 이것도 예쁘다. 예, 이것도 이뻐요. 아 이건 진짜 뭐 없으니까 생각으로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딱 이쁘게끔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는 것도 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는 조금 너무 밝은 거 같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오렌지가 신났어? 좋아? 이 폭이 다른 것보다 작아요. 아 그냥 이만큼 한 20cm 정도 작은 겁니다 지금. 작은 게 좋죠. 너무 긴 것보다는. 긴 거는 18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방수 커버는 제가 두 개 넣었어요. 혹시 입주는 언제쯤 예정이세요? 10일 정도? 적은 거예요. 원단은 이걸로 싸드릴까요? 아, 검은색으로요? 네. 네, 검은 걸로. 네. 라이트 그레이 방수 그렇죠. 혹시 계약금은 50만 원만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혹 해가지고 그냥 막 결제한 것 같은 느낌이야. 예. 이불은 흰색. 흰 거, 나무에 흰 거? 여기 러그 예쁜 거 깔고, 조명 거. 예쁜 거 달고. 어, 그래도 이거 침대랑 거 골라서 다행이네. 마음이 편해졌어? 나 안방, 우리 안방 예쁘다. 아, 끝났다. 내가 원하는 그런 밝은 색감의 소파야. 그 베이지와 스티치의 그 색깔 조합이 나는 너무 내 스타일이었고 요렇게 어 됐다 요런 식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그럼 우드에다가 밑에다 러그 깔면 예쁠 것 같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여기도 너도 엄마가 이쁜데 때타는 거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밖에 많아. 내가 아까도 물어봤잖아. 때타는 거. 아니야 이미 했는데 다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괜찮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는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쇼파는 내가 맨 처음 보자마자 딱 자기야 이거 봐 색깔 이랬잖아. 왜요 사? 자기야 계속 자기 최면 보는 거 같아. 왜? 아니야 마음에 들어. 청소는 기대가 하는 걸로?